인터넷 보고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 퀴즈 127회 제목은 안식일에 관한 예언과 성취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로운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성경적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교회들은 안식일보다는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말이 맞는지 궁금하죠. 주일을 지키는 자들은 왜 주일을 지켜야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도 왜 우리가 안식일이 폐지되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구약에 폐지되리라고 예언되어 있고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되었는데 아직도 안식일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주일을 지키는 자들도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성경적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은 안식일에 관한 예언, 구약의 예언이죠. 그리고 신약의 그 성취를 한번 우리가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2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여기 분명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폐하겠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 고멜에 대한 개인적인 심판적 예언이고요. 넓은 의미로 보면은 구약에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에 적용을 시키면은 모든 성도들에 관한 예언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우리는 첫째로 안식일의 역사를 생각해 봅니다. 안식일이란 히브리어 샤바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을 쉰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칠일째는 쉬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창조 사역을 마치신 하나님은 그 다음날 무엇을 하셨죠? 이런 퀴즈인데요.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은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곤해서 안식하셨을까요? 물론 이건 나중에 성경적으로 풀어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서 6일 동안 일을 하다 보면은 피곤해지니까 쉬는 모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안식하신 것이죠. 두 번째, 안식일은 휴일이요 또 어떤 날입니까 했는데 사람은 안식일 가면 쉬는 걸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6장 23절 20장 8절을 읽어보면은 이날은 쉬는 날임과 동시에 거룩한 날이라. 거룩한 날은 물론 일주일에 7일이 다 거룩하다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쉰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자업에서나 직장에서 쉬는 것이고요. 그날은 영적인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있는 거룩한 날이라. 그래서 휴일임과 동시에 거룩한 예배하는 날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3번 퀴즈, 하나님께서는 제7일에 안식할 수 있도록 제6일에 무엇을 주셨나요 했는데요. 출애굽기 16장 29절을 읽어보면 이틀 양식을 주셨다. 우리가 7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을 보면은 안식일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하느님께서는 그 전날에는 더블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못 먹고 못 산다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전날 하나님은 이미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이틀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퀴즈는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제4계명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럼 안식일에 안식을 하려면은 조건이 있는데요. 엿새 동안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애굽기 20장 9절을 보면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이거를 보면요. 안식일에 안식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엿새 동안에 깨를 부리고 게으름을 피워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하면은 안식일에도 나가서 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엿새 동안에는 힘써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모두 다 해야 된다. 그래서 6일 동안에 부지런히 일을 해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학생들이 공부하는 일에 있어서 미리 다 자기 일을 마쳐야 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월요일날 시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주일날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면 안 되고요. 6일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주일을 쉬어도 월요일날 시험에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죠. 장사꾼들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은 주일날 쉬어도 경제적으로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는다. 이것을 믿어야 되죠. 다섯 번째 퀴즈는 제7일 안식일에는 누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나요? 했는데 그러면 누가 안식일에 참말로 휴식할 수 있나요? 출애굽기 20장 10절을 읽어보면은 너, 내 아들, 내 딸, 내 남종, 내 여종, 내 육축, 내 문 안에 거하는 객. 이걸 보면은요. 내 집에 있는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아들, 딸, 손자, 며느리 할 것도 없이 또 내가 부리는 어떤 그 직장 내 밑에 있는 종들까지도 다 쉬게 하고 심지어는 육축까지도 쉬게 하고 또 손님이 와도 일을 시키면 안 되고 쉬게 하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안식이 주어져야 할 것을 말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퀴즈는 안식일에는 육체적 휴식을 취하며 피로를 회복시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안식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피로를 쉬게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육체적 노동은 쉬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은 어떤 유익이 있나요? 했는데 육체적으로 우리가 노동 직장을 다 쉬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섬기라고 준 날이 안식일이고 거룩한 날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1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는다. 바라크가 축복인데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복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잘나고 똑똑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는 것이 제일 큰 축복이죠. 일곱째 퀴즈. 안식일은 거룩히 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회로 모여야 하는데 그 매 안식일마다 구약 성도들은 무엇을 드렸나요? 했는데요. 우리는 주일날 교회 가면은 주일 헌금도 드리고 십일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무엇을 드렸을까요? 민수기 28장 9절에서 15절을 읽어보면 그 자세히 나오는데요. 1년 되고 허우는 수양 2를 드리고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를 드리고 기름에 섞은 소재와 전제를 드려야 한다. 구약의 성도들도 안식일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순양 두 마리, 그것도 1년 되고 흠 없는 거, 1년 된 거 아직 어린 양이지요. 흠 없는 깨끗한 거 둘 하고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소재와 번제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수양 한 마리가 얼마 가겠어요? 10불 가겠어요? 미니멈 내 생각에 100불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두 마리 드리려면 200불이죠 벌써. 거기에 가루와 또 기름을 섞어 드려야 되니까 또 돈이 더 들겠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매주일 안식일을 지킬 때나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우리보다 절대로 적게 드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고 우리보다 훨씬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퀴즈. 그런데 창조기념일의 안식일이 나중에는 구원기념의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켜야 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창세기에서는 창조의 안식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요. 출애굽 사건 이후에 안식일을 지키려면 어떻게 했냐면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창조 기념의 안식일이 구원 기념의 안식일로 바꾸어서 지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안식일을 지키되 구원을 기념해라. 그것이 신명기 5장 15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출애굽 사건, 구원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기념해서 그것을 잊지 않는 사람, 구원을 잊지 않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창조를 잊지 않을 때 처음에 드렸는데 그 다음에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창조가 구원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퀴즈로 들어가서 느헤미야 시대 느헤미야의 5대 종교개혁을 말했는데요. 느헤미야는 종교개혁자죠. 말틴 루터 종교개혁자 느헤미야도 구약시대 종교개혁인데 다섯 가지를 개혁했는데 첫째는 이교도와 교제단절. 이교도라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불신자들이죠. 그 다음에 성전정화. 세 번째는 유대인의 분깃 확립. 네 번째는 안식일의 회복. 다섯 번째는 불신자와의 결혼 금지. 느헤미야 14장 1절에서 31절에 기록되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안식일의 회복을 위하여 무엇을 금했나요? 했는데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성경을 보면은 느헤미야 13장 15절 이하를 읽어보면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 식물을 파는 일을 금했다. 그래서 결국 안식일에 사람들이 성전에 많이 모이니까 성전에 사람이 모일 때 물건을 가져와서 파는 이 장사를 금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일들을 금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퀴즈. 시편 92편은 안식일의 찬송시인데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의인은 무슨 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발효하리라고 했네요. 우리가 사실 찬송을 우리가 매일 불러야 하지만은 특별히 안식일에는 시편 92편을 그들이 늘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요.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이들은 그 가정이, 그 가족이, 그 가문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발효하리라. 이렇게 사철나무 사시 푸르고 키가 크고 쓸모가 있는 종려나무와 백향목같이 발효하고 번성한다. 결국 이 말은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킬 때에 구약에는 안식일을 잘 지킬 때에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풍성한 축복을 약속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번째 퀴즈.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행위를 비난할 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했나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철칙같이 여기는 사람인데 제자들이 하는 행위를 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을 했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여기 인자는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는 범하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주인인데 주인 입장에서는 범하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쳐 줘서 철저한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12번 퀴즈 문제. 안식일의 의무보다 사랑의 실천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신 예수님은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날이라고 했나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의무를 지키는 것보다도 사랑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날입니까? 안식일은 마가복음 2장 27절을 보면 사람을 위한 날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건 상당히 생각의 견해가 180도 다른데요. 많은 사람들은 힘이 들어 무조건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6일 창조하고 피곤해 쉬신 게 아니고 사람이 피곤하니까 결국은 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위한 것이 안식일이라고 성경은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13번째 퀴즈.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안식일에 치료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고소하려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무슨 일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냐? 병든 자를 예수님은 안식일에 치료했지요. 이건 치료 행위입니다. 의료 행위죠. 그런데 안식일은 그런 일을 해서 안 된다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율법주의자의 생각인데,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을 쉬려 하니 무조건 다 쉬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12장 12절 읽어보면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은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쉬라고 하니까 직장이나 일터에서 쉬는 것이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밥 먹고 교회 갔다가 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철저한 안식일 제도가 언제 폐기되었나요 하는 것이 두 번째 이제 퀴즈 제목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두 종류의 유대인은 누가 참 유대인을 했냐? 로마서 2장 28절을 보면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 유대인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에서부터 시작했는데요. 표면적, 혈통적, 전통적, 호적 등복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이 속마음이 변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가 참 유대인이라. 유대인도 가짜 유대인이 있고 혈통적으로 가짜 유대인이 있고 믿음으로 사는 참 유대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혈통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인 것이 생각하고 저 사람은 주라고 주이시라고 자꾸 얘기하지만 참 유대인은 참 신앙인이 참 유대인인 것입니다. 나도 참된 트루 주라 그런 것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에 율법 즉 의문에 묵은 것에서 벗어난 자들은 무엇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되나 했는데 로마서 7장 6절을 읽어보면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율법 안식일은 율법은 의문에 관한 기록해 놓은 것인데요. 그 묵은 것에서 벗어난 자들이 있다. 믿음으로 사는 벗어난 그거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의문의 것보다는 영의 것 묵은 것보다는 새로운 것으로 지켜야 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에 율법 즉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망된 자들은 무슨 법을 따라 살아야 하느냐 할 때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생명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는데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간다. 우리는 율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해방되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죠. 네 번째.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전에는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안식 교인들도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다 맞습니다. 십자가 사건 전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일 회당에 모이니까 거기 가서 사람들을 가르친 게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가르쳤다. 사도행전 13장 14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지켰다기보다는 안식일에 사람이 모이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가르친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으므로 점차 주의를 지키게 되었다.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리스도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지킴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냐. 로마서 10장 4절을 읽어보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의로 세운다. 결국은 구약시대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져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지만은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참된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이것이 예수님의 교훈이고 사도들의 교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매주일 언제 모일 것을 가르쳤나요? 이제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안식일에 해당해 가서 가르쳤지만은 교인들이 점차적으로 주일을 중요시 여길 때에 고린도전서 16장 2절을 읽어보면은 매주일 첫날은 일요일이고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주의 마지막 날을 지키던 자들이 주의 첫날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금해야 할 것을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사도적인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는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무엇을 못하게 했나요? 골로새 2장 16절을 보면은 비판하지 못하게 했다.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그 율법인데 십계명이나 율법이 왜 안 지키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 그렇게 되면 구원 못 받는다, 잘못됐다. 이런 말이 당대에도 초대교회 시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런 비판을 하는 것을 금했다, 하지 마라,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언제 부활을 증거했나요? 마태복음 28장 1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첫 집회를 가졌다. 예수님은 주일날 부활을 하셨고 예수님은 부활 후 첫 집회를 주일날 가졌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중요시 여겼다면 주일날 부활해도 일주일 전 참다가 안식일에 가서 집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자마자 바로 그날 첫 집회를 가졌다. 이것은 바로 첫 주일을 예수님부터 지킨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언제 떡을 떼며 밤중까지 집회를 인도했네요. 바울도 역시 사도행전 20장 7절을 읽어보면 안식 후 첫날, 즉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날에 집회를 하는데 밤중까지 집회를 했다. 밤이 맞도록 길게 롱타임 집회를 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상에서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바뀌어서 예수님과 사도가 드디어 다 지킨 것을 성경을 우리가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안식일 지킨 자들이 지금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 4장 10절에 읽어보면 자기 일을 쉬고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일 날만 쉬던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면 그 모든 일들이 다 쉬고 있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죠. 그 다음에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어딨냐?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결국 안식을 누리기 위한데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면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라. 우리는 날마다 피곤하게 일하고 지치도록 임하고 힘들어 쓰러질 때가 많지만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느냐. 이 영원한 안식을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요. 시편 95편 11절이나 히브리서 4장 5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은 진노를 받게 되는데 이런 자들은 영원한 안식에 못 들어간다. 땅에서는 하루씩 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도 제대로 못 누릴 것이고 영원한 안식은 물론 못 들어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는 매 안식일에 무엇을 하라고 했나요? 이사야 66장 23절을 보면은 안식일은 구약에도 거룩한 날, 하나님을 예배한 날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사야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안식일에 관한 예언과 성취, 구약의 폐할이라고 하는 안식일은 성취가 되어서 지금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주일을 지키셨고 사도들도 주일을 지켰고 우리에게 지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성경적이고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일 주일을 성수하심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며 또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